네, 우리 동네 이슈다 종달리의 이슈를 만나봤고요. 자, 계속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음 사진을 보고 이번 주 주제를 맞춰라. 아니, 또 뭐 퀴즈가 문제나? 맨날 맞추는 맞추려고 맞춰도 뭐 아무것도 안 줘. 무지개? 아니네. 저 뭐라? 무지개? 뭐야, 동그라미? 동그라미 같은 거. 네. 파란색이네. 파란색. 뭐 이게 맞추면 뭘 준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. 맞아. 좀 식어 뚝뚝이야. 다음부터는 뭐 좀 줘야지. 카드. 크리스마스 카드. 크리스마스 아니지 아직. 아니라 저거 모자 닮은 게 모자. 모자. 모자 같네요. 자, 일단 여기서 못 맞추고 일단 넘어갑니다. 뭐예요? 돈. 상품권. 상품권인 게 상품권. 상품권 만 원. 예. 딱 저. 만 원이다. 만 원짜리 상품권. 만 원. 만 원. 정답은 만 원 상품권. 만 원짜리 상품권. 아, 정답. 정답은 장례식장. 부족 만 원 주잖아. 아니 근데 아까 그게 동글라미가 돌나라 방인가? 아, 그러나 건의사항 있습니다. 건의사항. 이거 우리도 나의 이슈입니다. 이건 왜 장례식장 가서 5만 원 부지에도 5천 원 주고 10만 원 부지에도 5천 원 줍니까? 나 만 원 줘. 그럼 널랑 2만 원 주세요 그러면. 아, 그게 아니라 그럼 이걸 확인을 하고 아, 이 사람은 10만 원 했구나. 그 그 앞에서 부지를 까. 그렇지. 만 원을 주던지. 아니 우리 집안은 만 원 줘. 아니 어? 5천 주 사람도 있다고. 하영 좀 줘. 하영 좀 줘. 난 그래서 지난번 성질 나가지고 5만 원짜리 두 개를 줬어. 그럼 두 장 주대. 나 이것도 앞으로. 아이고 잔머리 잔머리. 법에서 정해. 5만 원짜리 봉투 색깔하고 10만 원짜리 색깔을 틀리게 해가지고. 아니 뭐 다 만 원으로 통일하든지 말이오. 자, 하로 갑니다. 하. 뭔데 이게 정답이. 아, 저게 화폐 써진 거보단 탐나는 전인 게 저 화폐 써진 거. 10도 박혀 있고. 정답은? 아, 이거 봤을 때, 아, 그렇지. 아, 맞아. 나이, 저거 항상 탐나는 전 쓰나, 저 아까 그거 보난 생각나면서. 나도 저 카드 있어, 저거. 카드 있을 거야? 잘도 좋아. 이신가? 반한 것도 닮은데. 아, 쓰진 않고. 탐나는 전은 부조 갔을 때. 네. 부조 조의금 내고 받는 거. 받는 거. 받으면 어떤 거 보통? 받으면 저 우리 사랑하는 마누라님을 갖다 주고. 네, 그렇지. 다 본인은 쓸 줄은 모르고. 다 기부. 자, 포배 씨는? 저도 안 씁니다. 아, 탐나는 전을? 네. 아, 왜? 몇 개월 검 좋은 걸 안 쓰면서. 왜 국무총리 씨네만 강의시나 왜 쓸 일이 있을 거 같기 맨날 써요. 뭐 그렇기도 하고 지역에서 지역에서 쓴다고 치더라도 이게 지역 화폐라고 하는 차원으로 쓰이는 거 같아. 같은 것이 뭘지 잘 모르겠어가지고. 네. 아직도 이거 모르는 분이 있네. 세상에나 이걸 모른다 말이라. 이 저 고등학교 누님하고 나는 완전 씁니다. 엄청 씁니다. 엄청 써. 아이고 모지래요. 이게 뭐냐면 카드에 한 달에 7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어다에. 예? 네? 아까 집등 카드. 복권 들으라. 복권 들으라. 70만 원을 행. 나가 쓰는 건 77만 원까지 쓸 수 있어. 그러면 10%가 할인되는 거 일종의. 그러면 안수쿠가 만약에 이 카드를 갖고 있다면. 10%가 할인되는 거. 그러나 그 집에서 그럼. 두 사람이 써봐봐. 그러면 한 달에 14만 원이나. 나는 저 주유할 때 너무 좋아해. 기름 넣을 때. 그 주유소에도 이거 탐나는 전 되고 또 탐나는 전 되는 데가 또 많아. 제주도에 소상공인들이. 그러나 나는 또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나도 혜택 보고 10%나. 난 뭐 배우래 댕기거든. 만약에 요번 학원에서도 다 돼. 아, 요번 주 마누라가 봐야. 아이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이네. 얘는 별로 잘도 궁핍하게 살아. 저거 쓰는 것도 그냥 집에 가 물어봐야 돼. 강신한테 나 탐나는 전 하나 주라. 공처가도 아니고 애처가도 아니고 혹시 고생의 무수다. 나 이 흰머리가 그냥 나는 게 아니라. 영 사는 거. 영 사는 거. 자, 어쨌든 우리는 지금 보니까 두 분은 잘 안 쓰고. 괜하니 무슨 안 쓰네.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는 우리 그 한 달에 10% 할인 혜택을 받는 건 어마어마한 거니까. 엄청난 거. 많이 쓰고 있지. 자,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떤 음식인고? 네. 한번 보게. 네, 화면으로 보고 돼. 아빠와 아이가 주한이 뭐 살 거야? 문 앞에 있는 빨간색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안으로 가방에서. 가방이 아이 대령 마트 올 때도 딱 한 번으로 쓰니까 나오겠지. 새로운 색이네. 아하. 뭐야? 아, 떡볶이 맛. 그다음에 아이가 과자를 골라 아빠에게 건네면 아빠는 아이가 고른 과자를 장바구니에 넣는다. 뭐야? 방송 안 해놔서 호남한 살. 온다 카메라 보고 호남한 살. 카메라를 찍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지금 하신 거 아닌 거지? 지금 아이들 과자하고 이제 저녁에 먹을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먹을 것들 창거리들 좀 샀습니다. 저녁에 뭘 먹을까? 유부초밥 이런 거 어때? 유부초밥 이거 하고
근데 냉면을 안 사? 우동 말고 우동 말고 냉면 사? 어? 이거 있네. 쫄깃쫄깃한 냉면. 자, 다 샀지 이제. 네. 다 사서 탐나는 전을 딱 해주면. 그렇죠. 이렇게 쓴다, 실생활에. 그 탐나는 전 되는 데는 또 백기피 유리창에 딱 써있지. 그렇지. 네, 동네 마트에서도 이제 탐나는 전 많이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 뭐 교육비용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용실 같은 데들 이런 저 생활 밀접한 업종에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뭐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 뭐 그런 부분도 좋지만 어쨌든 이제 그 포인트 부분이 이제 거의 한 10% 정도를 이제 충전한 만큼 10%를 이제 해주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고 사용처도 다양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한도를 축소 온다는 거? 나도 문자 받았어, 아유, 부인 남자. 구매 한도 축소. 조금 당황스러웠어요. 뭐 사전에 뭐 이렇게 이용자들한테 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신용카드나 이런 건 사실 이런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 미리 다 공지를 사전에 하는데 사실 좀 갑작스럽게 좀 혜택이 줄어들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. 하향 적용되기 전날 문자가 왔나? 그냥 따로 나중에 그 뭐 안내 문자가 뭐가 오기는 왔었는데 워낙 이제 문자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그렇게 챙겨본 것 같지가 않아요. 아 저는 이거 줄어드는 거 너무 구정 너무 구정. 나는 이 문자를 받았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올게 왔구나. 난 예측해서? 난 예측은 안 했지만 직감적으로 이런 이 포인트 혜택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예산의 어떤 그 여유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걸 난 이미 사실은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냥 그동안 잘 썼다. 하지만 앞으로는 줄어드니까 좀 아쉽네.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어쨌든 이쯤에서 네. 탐나는 저는 잘 안 쓰지만 팩트체크는 해야 될 거니까. 그건 그렇다. 자, 아까 팩트체크 못 해보니까 이건 제대로 해야겠다. 자. 그래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, 알았어. 볼 수밖에 없어. 보목 없어요, 보목. 예. 이게 보니까 2020년 11월 30일 처음 발행이 됐고, 처음 그러니까 2020년 발행될 때는 200억을 발행을 하고, 근데 쓴 게 얼마 안 되면서 보니까 66억. 아 200억 중에 반도 못 쓰고. 홍보가 그러니까. 처음에는. 네. 근데 작년에는 보니까 이게 저 인센티브가 있다는 걸 아니까 사람들이 1월에는 68억밖에 안 썼는데 작년 12월에는 884억. 아, 10배 이상 늘었네. 완전 늘었네. 작년 한해 전체적으로 보니까 3,986억, 거의 4,000억을 쓰다 보니까 맛있었네.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7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렸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저는 이게 진짜로 문제인 건 이게 분명하게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도원이 되는 것을 재원이라고 하는 게 분명 한정돼 있었을 텐데 그게 대략적인 예상과 계측이 됐을 거 아니에요. 뭐 얼마다 집행하고 얼마 쓰였는지 알았을 텐데 예산이 안 되겠구나 미리 알고 판단하고 조정을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이걸 조정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 합의나 얘기나 소통 없이 아까 앞에서 계속 나온 소통 없이 그냥 엄청 일방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지역 화폐일 수 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러면 이 갑자기 이제 이거 인센티브가 이제 하향 조정이 돼버렸는데 이것에 대한 그 제주도 입장을 우리가 또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죠. 네, 들어보십시오. 안경을 쓴 사람 너머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보인다. 아 이제 막 올라오네 이제 글이 40도 아니고 산도가 30이다. 도민들을 지지해 주는데 수익금은 다 어디로 갔냐? 줬다가 뺐으면 서운할 수 있겠죠. 저희들이 이렇게 좀 축소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일단 그 탐나는 전 그 인센티브는 그 국비 예산이 그 지원이 됩니다. 그 국비 예산이 전국적으로 이 지역 화폐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 축소한 점이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3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역 내에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리고 학생분들 그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층을 배려해서 이게 골고루 돌아가도록
형평성도 고려하여서 이 정책 결정을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.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아, 이 많은 소문들하고 비판들이 또 있다. 저런 걸 예상을 못했던 것도 아닐 테고, 근데 너무 팍 줄여보나. 아, 이거 섭섭하다. 제주 여행의 꿀팁으로 막 나와보는구나. 네, 들었어요. 이제 저희도 일 자체, 저도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자, 제주 여행의 팁으로 탐나는 전이 알려지면서 도민들에게 갈 혜택이 관광객을 뺏어간다. 나도 공감. 탐나는 전 제주 꿀팁이라며 포스팅된 거 많이 봤어요. 미리 우편으로 받고 사용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산이 모자란 건지 70한도에서 30으로. 탐나는 전 만든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예요. 그러니 관광객도 사용하게 하는 거죠.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. 관광객은 어차피 돈 쓰러 오는 사람들인데 굳이 도움만 줘도 될 것을. 어차피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입장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든 카드인데 그렇게 소상공인 입장에서 많이 먹고 즐기고 가면 좋은 거죠 뭐. 이게 탐나는 전이 예산이 충분해서 도민들하고 관광객들이 다 같이 쓸 정도면 뭐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, 사실 이게 관광객들이 쓰다 보면서 도민들이 쓸 부분이 적어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관광객들은 특히나 이제 관광지나 유명 관광지나 뭐 맛집이나 이런 특별한 곳에만 이런 딱 집중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, 사실 우리는 생활에 바로 밀접한 곳에서 다양하게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도민하고 관광객의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지금 모자라서 이 인센티브 한도를 70에서 30, 반 이상 지금 줄어들어야 되는 정도까지 왔다면 내 생각에는 도민과 관광객을 뭔가 좀 인센티브로 좀 차별화한다거나, 아니면 아까 우리 보배씨 얘기처럼 이 도민과 지역 상권을 위해서 어차피 만들어진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 주민들만 쓸 수 있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건 또 어떤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지역 주민들만 쓰게끔 해주시면 좋구나. 네. 그 지역 화폐의 특성상. 그럼. 저는 뭐 관광객들한테 쓰는 것에 문제가 아닌 것 같고, 아까 말했지만 국비라고 하는 것으로 지역화폐 지원했던 건 따지고 보면 그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줄여주자가 첫 번째였거든요. 워낙 안 쓰니까 이제 인센티브를 준 걸 그냥 추가했던 건데, 그렇죠. 이제 인센티브가 너무 이제 복지적 차원으로 우선돼 버린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, 처음에 잘 쓰라고 그런 카드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차원이었다고 했고, 나중에 축소하겠다는 게 전제대가 됐던 원래의 카드거든요.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나 어떤 방식으로의 약간 과정들의 설계가 없으니까 이런 혼란과 갈등으로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맞게 무자르듯이 잘라놓은 게. 그 뭐 다들 의견이 약간 뭐 다양했어요. 이거 뭐 관광객에게도 어차피 혜택을 줘야 된다. 아니다. 제주 도민에게도 줘야 된다.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제주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요 탐나는 전 때문에 여행을 결정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갈 때 할인이 되면 더 좋겠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구매를 했겠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제주 도민이 아닌 외부에 계신 분들에게까지도 저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조금 도민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뭐 이게 아까 말했지만 국비라고 하는 예산도 들어간 돈이거든요. 그렇죠. 이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돈은. 그렇다고 친다고 했을 때 그냥 제주도민 입장에서의 지점뿐만 아니라 이 목적은 아까 말했지만 지역 내 상권 활성화, 소상공인들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갈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. 다만 이제 금액의 조정들이 필요했던 거다. 그렇죠. 원래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탐나는 전에 가장 큰 장점이 사는 거는 누구나 살 수가 있는데 쓰는 거는 제주도에 지정된 그 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관광객분들이 오셔도 어차피 제주도 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, 마트 같은 데를 사용하셔야 되고요. 그게 육지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 그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관광객들한테로 좀 빼앗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주에 관광 오신 분들을 통해서
이 탐나는 전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혜택이 제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돌아가도록 그 하시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그 면에서는 뭐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좀 많이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지요. 그게 제주 도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는 이 탐나는전은 제주 도내에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역 경제를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에게까지도 이 탐나는전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뭔가 좀 충돌이 있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저 말을 들어보니까 또 관광객들한테 또 우리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쩔 수 없는 또 말 들어보나 또 저 말도 맞는 것 같은 게 맞지.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따지고 보면 세금을 드리는 방식의 인센티브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많이 이용하면 실제로는 카드사가 카드사 혜택 주는 것처럼 그 수수료가 아니더라도 이 행정이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럼 이걸 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이 환급돼서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들로 약간 협의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조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어쨌든 국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국비를 그냥 무조건 10%를 할인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. 왜냐하면 쓰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10%가 제주도에 재투자되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럼 아까 우리 강보배 씨 얘기처럼 다양한 인센티브 활용 정책이 분명히 있을 건데 쓰게 되면 이걸 좀 누적해가지고 포인트 제도로 만든다든지 여러 방법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 지난번부터 강보배 씨 얘기할 때마다 느낀 게 있는데 말이죠. 혹시 자네 정책을 생각 없나? 아주 똑똑한 친구란 생각이 나고 들어요. 자 그렇다면 이 탐나는 저는 사실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만 계속 얘기를 해봤고 실제로 이 카드를 받는 소상공인들은 과연 본인들에게 이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. 네, 자 화면으로 보시죠. 칠성로 상점가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다. 아 칠성로군요. 아 칠성포군요. 네 칠성로. 사람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. 아무래도 저 현금보다는 탐나전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거 하나 살 걸 두 개를 더 살 수 있고 이런 심리적으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옷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옷을 골라주고 있다. 기존에 상품권 쓰는 사람들은 기존에 썼던 게 있잖아요. 그게 익숙해지신 분들이니까 한도가 줄면 그만큼 판매 연결이 조금 덜 되지 않나. 이 상인들도 이게 줄어드는 거에 대한 걱정이 있네 실제로. 당연히 있지. 아니면 30만원밖에 못 쓰니까. 자 그러면 이제 동네 마트입니다. 한 60-70%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가끔은 지류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. 이제 마트의 소상공인도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죠. 그렇지. 매출의 효과를 보고 있다. 그전 카드 사용보다 혜택이 많으니까 그 다른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탐나는 전을 자주 긁혀주시고 뭐 그러면서 매출이 증대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. 아니 진짜 골목 상권에는 정말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아.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골목 상권까지는 안 하잖아. 한 2-3월 경에는 지금 마트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.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 할인율이 적어진다면 더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소비가. 우리 상인들도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소비가 더 줄어들까 봐 다들 걱정이 많다. 아이고 조드라면서. 네. 근데 이제 그런 차원의 어떤 이게 인센티브가 최종치가 얼마고 줄어들고 이 총액이 얼마고 보다도 시기와 내용을 타져가지고 소비가 좀 불안할 때는 소상공인들 위해가지고 그때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카드사도 혜택들이 계속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약간 탐나는 전도 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좀 더
잘 운영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소비상공인들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향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아니 어디 중앙정부에서 왔어. 자네 혹시 도청에서 근무해볼 생각 없니? 경제통상진흥과 뭐 이런데. 자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입장을 또 얘기를 들어보고 네 얘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초 그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게 그 소상공인분들을 그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령 그 소상공인 개념이 있거든요. 매출액 10억 이하라든가 뭐 인원이 뭐 10명 이하라든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소상공인 분들한테 그 우대 포인트를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. 사용자분들은 내가 많이 사용을 하면은 포인트를 받을 것이고 가맹점은 가맹점대로 또 장사가 잘 되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정책이 될 것입니다. 자 어쨌든 뭐 이 탐나는전은 어쨌든 우리 실생활에 가장 또 밀접한 영향을 바로 주고 있는 그렇지. 우리 서민들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어서 참 의견들도 많고 한데 그저 그 농민수당 그것도 제주도는 앞으로 뭐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것이다. 아이고 저 좋다게.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다른 수당들도 이걸 탐나는전으로 전부 다 받게 해주시면 좋구나. 그런 건 아주 적극 찬성입니다. 저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탐나는 전의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탐나는 전이 어떻게 지역의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을 위한 화폐로 자리잡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으로 지나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진짜 지역 화폐로서 자립할 수 있게 서로가 할지 좋아야지. 고민해야 하고 방법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사실 우리가 뭐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또 이런 실패와 과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? 잘 보완해 나가면서 잘 자리를 잡으면 탐나는 전도 저는 앞으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지역 화폐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. 경제라는 거는 깨끗해야 되고 명확해 되고 투명해야 되고 맞습니다.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소비자지 않습니까? 소비자 입장에서 탐나는 전을 써서 10% 할인을 받고 그런데 가맹점주도 자기도 마치 소비자처럼 인식을 해가지고 가족 단위, 직원들 다 해가지고 다 사라, 다 해라. 그럼 나중에 또 불법으로 환전을 해서 역으로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그러면 안 돼요.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이 발행되고 있는데요. 이 10% 할인 혜택을 이용해 가게 등에서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불법 환전하는 경우가 기승을 부리면서 행정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도 또 8건이 적발이 되고 가맹점 두 곳은 등록이 이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벌금도 받았어요. 국비가 들어가지,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지, 우리 세금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투명하지 못하게 하면은 탐나는 전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뭔가 그 혜택을 받고 이익을 받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전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준법 정신이 가장 그렇지. 기본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이다. 네,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? 자, 우리 탐나는 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고 또 뭐 이런 중간에 약간의 문제점들이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시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좋은 지역화폐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. 탐나는 전의 인센티브가 다시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 한 사람으로서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그렇죠. 하고요. 뉴스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리 동네 김차평 토크쇼 우리 동네 이슈다.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. 여러분 새해 가졌던 새로운 결심 이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 그렇죠. 새롭게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면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행복한 우리 동네 꿈꾸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